깜찍이 야. 얘들아 반가워. 근데 쥐닐 때는 왜 저러고 있는 거지? 내가 무서운 이야기를 말해줬더니 꼼짝 못하는 거 있지? 아유 아주 꼴이 좋아. 괴담? 무슨 괴담인데 늑대가 저렇게까지 덜덜 떠는 거야? 아 그게 사실 우리 마을에 전부터 내려오던 괴담이 있는데 너도 이야기해줄까? 난 늑대처럼 쩔거 아니거든. 들어주지 뭐. 옛날 옛날 마을에 엄청 음침하고 불길한 소녀가 있었어.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잠만 자면 어두운 세상 속에 눈 없는 악마들이 계속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지. 아이는 잠드는 게 무서워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항상 예민했거든. 몽유병도 있어서 잠자는 동안 혼자 막 돌아다녔던 거야. 그 모습을 본 동네 주민들이 저 아이는 악마가 씨인 악마라면서 그 아이를 피해 다녔지. 심지어 부모님마저도 말이야. 그렇게 외톨이가 된 소녀에게 또 한 번 불행이 닥쳐왔어. 무슨... 어느 날이었지. 그 아이의 집에 큰 불이 났고 불이 난 집에 소녀의 부모님이 모두 불타 죽어버리고 그 소녀는 꿈을 꾸는 동안 잠자는 상태로 혼자 불 속을 걸어나왔거든. 헐, 진짜 끔찍하네.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저 아이가 집에 불을 지르고 부모님을 죽인 악마라며 손가락질하거나 돌을 던졌어. 집도 잃은 아이는 골목길에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본인처럼 메토리로 보이는 검은 고양이를 만나게 된 거야. 그래서 그 골목길에서 고양이와 지내게 되었고 사람들은 불길함의 상징인 검은 고양이와 같이 지내는 모습을 보며 녀석은 악마가 맞았다. 역시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마녀다. 더 수근거리기 시작했지.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녀와 고양이는 차에 치였고 소녀는 동네 주민들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쳤어. 날 안 살려도 되니 고양이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말이야. 하지만 고양이도 소녀까지도 동네 주민들은 도와주지 않았어. 이미 동네 사람들에겐 부모님을 죽인 악마의 아이였거든. 불쌍해. 하지만 정말 그 아이가 부모님을 죽인 거야? 아니,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어. 집에 불이 난 건 단순한 사고였고 운 좋게 몽유병 때문에 그 집에서 나온 것뿐이었거든. 뭐라고? 사람들이 그러면 불쌍한 아이를 죽인 거야? 뭐,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소녀는 귀신이 된 모습으로 마을의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어. 저주? 그 귀신은 검은 고양이와 같이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의 눈을 보여준대. 그 눈을 보면 소녀의 악몽을 꾸는 꿈속에 영원히 갇히게 된다나 봐. 어때? 무섭지?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. 에이, 무서워. 그런 귀신이 있을 리가 없어. 저거 아니겠지? 댕댕이한테 이상한 걸 들었더니 헛것을 본 건가? 얼른 집이나 가야겠다. 안녕히 가세요. 리아야, 해지기 전에 마침 잘 왔네. 밥이나 먹자.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야, 다녀왔습니다지. 그래 리아야, 빨리 밥 먹자. 앉아. 이제 자야겠다. 이게 무슨 소리지? 엄마? 엄마? 안 자고 뭐해요? 엄마? 엄마? 엄마가 눈이! 아빠 왜 그래요? 도망가! 따라오지 마, 이 괴물들아!
아빠, 엄마가 왜 저러시지?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. 어? 근데 어디선가 시선이. 사람들의 눈에. 사람들의 이상해. 저거 치늑대? 눈늑대야? 사람들 눈이 이상해. 댕댕이는 댕댕이도 변하지 않았겠지? 어? 오, 리아? 무슨 일이에요? 댕댕이 어머님 안녕하세요. 이렇게 늦은 밤에. 어머머, 숨은 또 왜 이렇게 차은 거예요? 혹시 뭔가에 쫓겼나요? 마을 사람들이 이상해요. 막 눈동자도 흰색이고요. 어딘가 정신이 나가 있는 것 같다고요. 큰일이군요. 일단 바로 안방에 댕댕이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해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댕댕아, 설마...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? 설마 내가 골목길에서 본 걸? 설마 내가 영원한 꿈속에 들어온 건가? 대체 무슨... 저 여자, 내가 아까 나서 봤던 그 여자잖아. 귀신이었다니. 나는 진짜 저주받은 건가?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지? 방법은 있는 걸까? 뇨. 검정 고양이? 뇨. 따라오라는 거야? 고양이가 사라졌어. 어? 여긴 뭐지? 여기 차이치인 고양이와 소녀가 있네. 도와주세요. 제발 도와주세요. 저를 안 구해주셔도 좋으니 고양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. 귀신이 도와달라고 하고 있잖아. 도와줘야 하나? 어떡하지? 어떡하지? 모르겠다. 괜찮아요? 도와주는 건가요? 그럼 도와주는 거지. 뭐겠어요? 괜찮아요? 드디어 날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났어. 왜 울어요? 저기요. 고마워요. 역시 모두가 나쁜 건 아니었군요. 고마워요. 구해줄게요. 내 손잡. 뭐야? 꿈이었어? 내가 여기서 잠들었던 거야? 아휴, 끔찍한 꿈이네. 집에 가야겠다. 고맙다. 뇨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.